어디론가 다 같이 손을 흔드는 사람들. 한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기까지 핫클립 플러스에서 알아봤습니다. 현장을 찾은 제작진, 그날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? 지난달 22일 늦은 밤, 한 남성이 카페를 지나갑니다. 오. 그런데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오, 이 남성. 앞으로. 쓰러진 남성을 보고 모인 사람들. 제작진은 그날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.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119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.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요. 남자분이에요, 여자분이에요? 남자분이에요. 네, 빨리 좀 와. 숨 쉬는 거 사람 알아보는 건 어때요? 지금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. 구급차를 기다리며 시민들은 자신의 목도리, 점퍼 등을 벗어 남성을 덮어줬다는데요. 하지만 남성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답니다. 지금 숨이 갑자기 숨 쉬시다가 안 쉬시는 것 같은데. 숨을 안 쉬고 있다고요? 쓰러진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 위급 상황. 자, 이때 시민들이 일제히 한 곳을 보며 다급히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데요. 뭐죠? 빨간색 불빛을 비추며 사고 현장에 한 차량이 멈춰섰습니다. 소방차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로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내리셔가지고 바로 정말 고민 안 하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셨거든요. 그런데 구급차가 아닌 불 끄는 소방차여서 의아했다는 서현 씨. 제작진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을 만나봤습니다. 보통 구급 출동을 하면은 앰뷸런스가 오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그날은 저희 구급차들이 인근에 없어서 펌프차가 출동을 나가게 됐습니다. 구급차 대신 이 대형 펌프차가 현장에 나갔답니다. 이 차의 주목적은 화재 진압이 주목적이고요. 펌뷸런스는 저희 업무 중에 하나로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. 펌뷸런스를 타고 현장에 출동했다는데요. 펌뷸런스는 펌프차와 앰뷸런스의 합성어로 소방 펌프차에 응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해둔 차량이라는데요. 그렇군요. 지금처럼 코로나19로 구급차에 공백이 생길 때 자주 출동을 나간답니다. 감사합니다. 구급 출동인데 펌프차가 도착해서 시민분들께서 조금 당황하는 기색은 있으셨는데 저희 대원들이 곧바로 응급 처치를 하시는 걸 보고 아마 안도하시지 않았을까. 심장 충격 이외 후에 환자분의 의식과 맥박을 다시 측정하였는데 당시에 환자분의 맥박이 돌아온 걸 확인하였습니다. 소방대원들의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돌아온 남성.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? 병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상황은 안 좋은데 초기 응급조치가 너무 좋아서 너무 천운이었고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제 2의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저도 좀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쓰러진 남성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시민들, 펌뷸런스를 타고 달려온 소방대원들. 덕분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.